메이저리그 듀얼리스 X 개인전 결승을 펼칠 8명의 선수를 소개합니다. It's Showtime!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리스 X 방금 만나보신 8명의 선수와 함께 개인전이 진행될 텐데요. 각 팀에서 추천한 2명의 선수 물론 다 모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추천한 선수들 그렇죠. 두 명씩이 참가를 하게 되겠고요. 많은 선수들이 이미 우승에 대한 욕심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몇 년간 인수분해만 계속하고 있다던 아. 네. 누군지 아시나요? 인수분해니까 네. 다 얘기해놓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인수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스게이밍의 박인수입니다. 아, 성대모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제닉스 팀의 윤태 감독님이랑 네. 이제 저희 같은 팀 에이스인 김승태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승원 캐스터 오 이거 되게 잘하면 되게 쉬운데 특징이 좀 계시긴 하잖아요. 되게 기대할게. 너무 좋아. 그렇죠. 개인전 결승에 진출하는 소감을 한 말씀을 이은택 감독 버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다른 선수들 다 그냥 못하는 것 같은데 못한다고요? 아니 지금 너 따라한 거죠 이거? 응. 아, 이거 이은택 선수가 맨날 하는 그 소감입니다. 아, 그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라 말투가 안 되겠다. 인수야, 인수야 그냥 부탁거려. 하나, 둘, 셋. 그렇지, 부탁거려. 잘한다. 그게 훨씬 낫잖아. 빠르게 우리 선생님 들어야 되니까 김승태 먼저 가볍게 넘어가고. 아, 제가 다음 리그를 나오게 될지 안 나올지. 자, 하나, 둘, 셋. 부탁하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잘 부탁거리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믿어볼게. 이거는 잘 못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성캐님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잘한다. 됐어, 살렸어. 잘했다, 인수야. 사실 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시도할 수 있는 성대모사는 아니거든요. 성캐의 소울이 들어갔어요. 아, 부러워요. 저런 용기. 자, 슈퍼루키를 넘어 슈퍼 에이스가 되고 싶은 선수입니다. 정승아 선수 나와주세요. 큰일 났다. 벌써부터 힘이 빡 들어갔다. 네, 안녕하세요. 오즈 판타스틱 소속 정승아라고 합니다. 네, 모 BJ의 관제탑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어머. 어? 뭐야? 어머. 구성이 들어갔어요. 약간 뮤지컬 느낌 나는데? 간다! 확실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네요. 그쵸? 어,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다. 항상 웃는 얼굴로 무자비하게 상대 선수를 때려버리는 최영훈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플레임의 최영훈입니다. 뭐하는 거 뭐야? 저거 사람이 못해요. 뭐하는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요구르트를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저거 해봤거든요? 뭐하는 거 저거 사람이 못해요. 다 마시겠다는 건가? 근데 마지막에 엄청 큰 게 나온 것 같은데 저게 될까? 아 저거 너무 힘들어.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요? 네. 저 짓을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죠? 의지인 거죠. 의지를 본인이 이번 거죠. 개인전에 대한 얼만큼 네. 열망 저는 이런 그쵸?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대의 의지를. 어머. 와! 자 요구르트로 의지를 보여준 최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리스펙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염둥이 막내에서 이제 어엿한 리더가 됐습니다. 김승태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락스게이밍 소속된 김승태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개인기는 로이킴의 러브러브러브입니다. 그대여 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빠져 난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나 이제 말할 거. 물어뜯기가 애매하잖아요. 요즘 김승태 선수의 카트리그 포지션 같아요. 맞아요. 애매한. 네, 빅3에게도 밀리고 신예들한테도 밀리고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멋진 노래 실력의 김승태 선수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 선수가 과연 1분 PR을 끝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샤이가이잖아요. 제 아들입니다. 네 이재혁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안녕하세요. 제닉스톰의 이재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고요. 음악 주세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러니까 본인의 그 카트라이더 실력처럼 똑같아요. 어.
음이 똑같아요. 실력도 항상 꾸준하거든요. 하이라이트죠? 빈바람이 날리면 흔들리는 벚꽃잎이. 자, 잃을 게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선수죠. 김대겸의 최애캐죠. 네, 김땅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즈 판타지 소속 김상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첫 진출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준비한 것은 연기 아닌 연기? 저를 뽑아줄 수 있으면 뽑아주시라고. 네. 벌써 감정 잡은 것 봐요. 추노인데 추노? 추노? 와! 와! 한 번만! 대감만!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쏙 빠지는 연기였습니다. 진짜 10초만 더 있었으면 눈물 흘릴 뻔했어요. 네, 이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자, 통산 10회 우승에 빛나는 문호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플레임 팀 주장 문호준이라고 합니다. 김대겸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껏 물어봐요. 김대겸 선수는 그 대회에서 운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글쎄요, 저는 100% 실력으로 했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여기서 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달라고? 설마 뭐야? 앞에 계란이 두 개가 있는데 삶은 달걀 하나와 날달걀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 운으로 10회 우승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기대가 되는데 저 친구? 날달걀이 나오면 저를 투표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의심이 좀 많아서 김상수 선수와 유영혁 선수와 같이 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짠 건 아니고 공모를 했다. 네. 저희 카트거리 나가서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죠. 네, 카트거리를 믿습니다. 진짠가 본데? 진짜 하나는 저 날달걀인가 본데? 걸렸다 이 표정이죠 지금 쟤네들. 자, 삶은 달걀이길 기도하면서 하나, 둘, 셋! 진짜 왜 그래 호준이한테? 진짜 우리 호준이 멋있네요. 자, 카트걸 자리로 돌아오시죠. 삶은 달걀을 맞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네. 뭐 이왕 이렇게 날달걀 맞은 김에 저 투표하지 마시고 유영혁 선수만이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둘 다 삶은 달걀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도요. 달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난 듀얼레이스 3에서 2회 준우승 이후에 밤잠을 설친 유영혁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닉스 스톰의 유영혁입니다. 이번 듀얼레이스 X에서는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이은택 감독이죠? 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난 다시 이게 무슨 음악이죠? 또 확실한 건 그때 빛의 변 드라이브 때처럼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게 아닐까. 그때처럼 잘할 걸. 약간 한이 담긴 노래네요. 조금만 더 잘할 걸. 다시 할게요. 눈치 없어요. 그냥 해요. 다시 거 어딨어?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다시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이 노래가? 잘할 걸 그 후렴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 딱 집중해서 들어야지. 맞아. 조금만 더 잘할 걸. 한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원한 것도 그렇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원하진 않았겠지.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왜? 야. 아, 끝난 건가요? 제 인생 최고의 생목이었어요. 혹시 세 번은 기회 안 주나요? 노래만 들어서는 망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한이 없는데. 담겼어요. 진짜 우리 카트라이더 선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정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진짜 다 컸구나. 그렇죠. 진짜 뿌듯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부스 안에서 이 모습을 본인이 노래했던 거, 춤췄던 거 다 보고 있을 텐데 멘탈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멘탈 부여 잡는 사람이십니다. 네,
샷건 안 치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샷건 네. 치면서 키보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의 선수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등은 누구인가요?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개인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4주차 경기 이제 개인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대의 오프닝 영상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노래가 들어있었어요. 네, 맥반석 오징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어, 난 잘 들었는데. 그랬어요? 네. 일단은 뭐 두 분도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도 고생했는데 네. 그날 진짜 선수들이 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었거든요. 네. 진짜 막 노래도 부르고 어떤 선수는 춤도 추고 정말 예상치 못한 연기까지 보여주면서 아 우리 선수들 진짜 앞으로는 더 재밌는 것들 찍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그 에너지 파이트만큼이나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개인전에 그 등장하는 선수들의 면면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각 팀에서 두 명씩 지금 선발이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쭉쭉 지나가면서 생존, 생존, 그 다음에 이기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작전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이번 시즌 들어와서 성장한 선수들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면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문호준 선수가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부스 안에서 특히나 요즘에 워낙 폼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오늘 네. 변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을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개인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전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의 결승전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링크를 통해서 결승전 티켓 예매가 오픈이 됩니다. 9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오늘의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진행 방식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듀얼레이스 X가 되겠는데요. 팀전은 이제 결승전 그리고 개인전은 오늘 8강부터 쭉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 50포인트 선취 방식을 통해서 4명으로 줄게 되고요. 두 번째 세트에서 2명을 남긴 이후에 1대1 에이스 결정전으로 3전 2선 승으로 최종 우승자를 뽑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1세트 첫 트랙은 도곰 구름의 협곡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전 라운드에서 1위라는 선수가 트랙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2위 3위 4위 하면서 포인트를 계속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위 하면서 자기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흐름을 한번 잡았었을 때는 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지난 개인전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X엔진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따라 붙어서 역전 각을 노릴 수 있는 경우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역시 이렇고요. 결승전 다음 주를 위한 이벤트까지 말씀드린 순간 오늘의 경기 개인전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각 팀별로 네. 두 명의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팀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개인전에 정말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어떤 선수가 결승까지 진출하고 우승까지 할지도 궁금한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역시나 김상수 선수가 이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네.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지 분명히 기선제압에서는 연기를 하면서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쪽 해설료는 X엔진으로 밀고 가고 네. 한쪽은 김상수로 가고 아 잘 돌아가죠? 댓글은 네. 소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오늘의 경기 상황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뭐 저희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현장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그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오늘의 기대치 한번 높여보죠. 김효진 리포터 만나보시죠. 네,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카트걸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명의 선수들이 정말 쟁쟁한 그런 경쟁을 펼치는 개인전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일주일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승부 예측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방송이 시작된 현재 득표수는 이렇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자, 문호준 선수가 91%, 그리고 유영혁 선수가 6%, 그 외 선수들은 투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대표, 시청자 대표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사는 이근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선수에게 투표를 해주셨나요? 저는 문호준 선수 뽑았습니다. 네. 문호준 선수를 왜 투표하셨죠?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잘하고 실력 네.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느껴서 뽑았습니다. 네. 그렇죠. 압도적으로 잘하고 이번에 투표수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91%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문호준 선수가 이렇게 뽑혔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네. 대회를 많이 참가하고 네.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과 약간 비슷한 대답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문호준 선수에게 사랑을 한껏 담아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1등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도 1등 하세요 라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또 한 분의 시청자 대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국민대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나다연입니다. 자, 나다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저 유영혁 선수한테 투표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카트 여기 경기장에 오면 딱 보거든요. 근데 매번 유영혁 선수를 그렇게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유영혁 선수가 왜 좋으신가요?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시던데 이번에 투표하셨죠? 왜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요. 그렇죠? 문호준 선수를 대적할 만하다라고는 하지만 6% 낮아서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해줄 거라고 믿어서 속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속상하지 않다는 나다연 씨였는데 얼만큼 그러면 확신을 하세요? 100% 확신. 한 99%도 아니고 100%. 정말 유영혁 선수는 이런 팬 있으셔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응원의 한마디를 쫙 해주시죠. 유영혁 선수 투표한 6%의 팬분들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국민 대표 모셔보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의 예측이 어떤 분이 과연 예측이 맞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역할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승부 예측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서는 승부 예측 아이템을 되게 잘 뽑아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번 시즌 처음이죠.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떡해. 나 많이 사랑해줘요 여러분들. 짠! 맥코인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나 봐요. 자, 이렇게 100코인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91%의 무난한 승리일지 아니면 9%의 반전이 담긴 경기일지 만나보기 전에 지금 경기를 준비 중인 선수들 함께 보시죠. 일단 뽑기도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개인전 경기의 8명의 선수를 그래서 누가 이길지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팬들의 마음은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인이 100개라도 호준이가 꿰어야 91%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초반부터 참으로 화학 끼웠네요. 자, 그럼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오늘의 경기 8명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지지 문호준이에요. 네, 뭐 양대 우승, 뭐 V10 여러 가지 수식어 그리고 카트라이더 황제 정말 수식어가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잠시 부스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벤트전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자주 이기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즐길 거냐 물어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욕심 갖고 최절정의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듀얼레이스 X 들어오면서 개인전, 팀전 할 것 없이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요. 한 가지 불안한 것은 문호준은 위기 후에 강해져요. 아직까지 너무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1세트의 주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위기가 오라는 겁니까? 위기를 기반으로 딛고 올라가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연이어서 이재혁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변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전 네. 변수가 많아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혁 선수가 아주 변수 많은 플레이를 오늘 보여주길 바라겠고 그렇죠? 골습을 멘티스 운용을 하면서 개인전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지난 시즌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8인 개인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가장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재혁 선수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멘티스 9으로 이재혁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많은 분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번에도 일단 X엔진을 정말 잘 이해한다 라는 네. 평가를 받으면서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바로 박인수인데요. 각오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지난 시즌까지는 본인이 인수 분해돼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상대를 인수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주행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야 정말 각오를 잘 못 읽겠네요. 제가 수학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네 저는 예전부터 쉬어서 저도 몰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박인수 선수가 선호 트랙을 역시나 팩토리 묘한수 5구역을 해놨다라는 거. 네. 1등을 했을 때 선택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어서 정승환의 기대치도 상당히 있죠. 지금 팀전에서의 아쉬운 결과가 본인에게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거든요. 개인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 8명이 달릴 때의 정승환은 정말 시한폭탄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 4인에서 탈락을 하면서 진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본인이 정말 많이 아쉬웠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재능만큼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10분 만에 이렇게 완벽한 초상화를 그릴 팬들이 응원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름답게 헤어스타일 하고 온 유영혁이에요. 멘탈 조금만 더 잘할 거라는 노래와 함께 멘탈도 조금 더 성장했어요. 네, 잘의 악센트가 있죠. 네, 유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카트라이더 전체 선수 통틀어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인 것 같아요. 유영혁 선수의 능력치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우승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전에서 듀얼레이스 시즌1에서 우승했었지만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네. 더욱더 높이 올라가야죠.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바로 최용훈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주행 자체에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제 중국팬까지 네. 끌어안고 있잖아요, 짜요라고. 박도현, 배성빈 선수가 그동안 뒤를 잘 막아줬기 때문에 본인이 러너처럼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 자체에 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8명이 주행을 하다가 최영훈 선수가 한 3, 4위에 걸려있다 5, 6, 7, 8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이게 닉네임 자체가 현재 최영훈 선수가 어깨 깡패잖아요. 네. 다 치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어요. 얘기해요! 네. 그 한 명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김상우 선수가 예선부터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온라인에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문법이 안 맞네요. 네, 그렇죠. 저도 얘기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지만 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은 갖겠지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4강 2인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된 사실 그 홀로서기를 잘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약간 아쉬워요. 정규리그에서는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지만 공식 대회에서는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을 만큼 분명히 유영혁 선수, 문호준 선수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나머지 선수들 중에 유일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팀전에서 혼자서 그냥 쭉쭉 달려서 세 트랙 연속으로 한 번도 안 잡힌 적도 있을 정도로 주행이 좋습니다. 네, 뭐 시즌2에서 김승태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우승을 하고 나서 좀 폼이 떨어졌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이 개인전에서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개인전 8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보스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 고검 구름의 협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우선 협곡 치고 나가야 돼요. 이 뒤에서
물론 박윤 선수가 듀얼 부스터를 활용을 정말 잘하긴 하지만 뒤에 쳤었을 때 역전할 만한 강점도 쉽지 않거든요. 오. 야, 일단 이를 바로 나왔네. 네. 박윤 선수. 지금 김승태 선수가 라인을 잃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정승아 선수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네. 정승아 선수가 못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날까봐 좀 불안했어. 느낌이 쳐졌습니다 일단. 자, 역시 그 주행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에서 최영훈인데요. 박인수가 이 바깥쪽을 팝니다. 근데 무너진. 역시 최영훈 선수를 역전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었지만 박인수 선수의 듀얼 부스터 타이밍으로 역전해냈고요. 네. 유영혁 선수 바로 올라오는 모습 달라졌어요. 자, 박인수의 몸싸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파고 들었습니다. 무너진이 2위, 유영과 1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선수들 최근의 성적들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칼을 갈고 나왔을 거거든요. 지금 1대1처럼 달려주고 있고요. 진짜 애매한 게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유영혁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공식대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2등은 했어요. 그런데 그 1등에 문호준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지금 현재 탑4는 최근에 주목받는 선수들이 다 섞여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승태 선수도 초반에 큰 사고가 있었지만 한 번에 랩을 도는 동안에 바로 회복이 가능해졌고요. 이야, 이제요.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몸싸움을 해주게 된다라면 역시나 1,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영이 여전히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듀얼 부스터와 함께 안쪽 퍼드 박인수인데 이재혁이 퍼드입니다. 살짝 한 바디가 뜨는 상황에서 가속이 붙으면 코튼엑스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노리는 거죠. 이 트랙에서요. 코튼엑스의 매력을 잔뜩 보여주는 박인수. 가속도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 코스 막아차는 플레이가 더 좋았죠. 마지막 피니쉬 직선구가 끝났어요. 박인수! 아, 다음 트랙 선택이 궁금해지는 박인수입니다. 네. 마지막 승부 구간에서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가속을 통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그 이후에 인코스를 막아서 유영혁 선수가 더 이상 역전의 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뒤를 유영혁과 문호준이 따랐고요. 최영훈 역시 네. 4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몸싸움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대형사고가 있어서 아 뒤로 많이 쳐졌겠다 싶었었는데 역시나 요즘 주행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었고요. 이영영 문호준은 역시나 강하고 박윤 선수의 전략적인 이런 카트바디의 선택 보통은 셰퍼 멘티스를 가장 안정적인 카트바디로 평가하지만 박윤 선수의 코튼의 작전은 진짜 성공적이네요. 근데 정승아가 아 최악인데요? 네, 정승아 선수가 지금 초반에 사고에 많이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박윤 선수가 1등을 했다는 건 아까 선호 트랙을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인수분해를 당할지 아니면 기세를 타서 다른 선수들이 시켜서 본인이 단독 1위로 치고 나갈지 이런 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한 문제 계속 틀리면 나중에 누굴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숙련도가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인수로 되거든요. 과연 박인수의 선택은 무엇일지 그리고 바로 그 트랙이 나올지 두 번째 트랙 백토리 미완성 우구역입니다. 자, 이 정면 돌파 어떤 수로 이어지게 될지 8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진짜 실력뿐만 아니고 자신감에도 물이 오른 선수인 것 같아요. 박윤 네. 선수는요. 단순히 속도를 이용해서 역전하려고 하다가는 좁아지는 구간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속을 어느 구간에 시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여기는 잘 그렇죠. 빠져나가야죠. 그리고 몸싸움에 대한 변수가 꽤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3부스터인 멘티스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4위권의 문호준과 김승태, 이재혁, 박인수도 4위권에서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 구간 들어가기 전에는 안전하게 1위를 치고 나가서 코스를 막으면서 들어가고 싶을 거거든요. 네. 보통 360도 구간에서 선수들이 라인 잘못 잡으면 역전이 진짜 많이 나오는 트랙인데 완벽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김승태가 약간 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가 파고들 수 있었고 그래도 선수권에 4명이 몰려간다면 위험 구간 들어갔을 때 몸싸움이 일어나서 사고가 벌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약간 무서워 처져 있는 상황에서 1, 2, 3, 1 박인수 선수 약간 다른 빌드로 뭔가의 변수를 창출해내려고 했었는데 김승태 선수의 블로킹이 좋았고요. 자,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일단 걸리면 다른 선수들께 에게까지 카편이 튈 수가 있거든요. 자, 문호준이 1위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재혁이 뒤를 바싹 붙어있는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재혁 왔어요. 문호준 선수의 라인 블로킹이 있어요. 이재혁 약간 좀 문호준 1위 이재혁 선수가 분명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라인으로 끌고 갔는데 문호준 선수가 약간 눈치에 빠르게 거기서 또 막아줬어요. 이런 것들이 끝까지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문호준 선수의 노련함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인수도 뭐 10점 만점 명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8-9점은 얻은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초반에 3위 안쪽으로 들어왔던 두 명의 선수, 문호준 선수 그리고 박인수 선수가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정승환 선수가 이번에도 포인트 획득을 못했고 김상수 선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두권과 최하위권 간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상수와 정승환이 연이어서 7, 8위를 두 개 팀 예매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면서 개인전에서만큼은 정승환 선수가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변수를 만들어야겠고 문호준 선수가 1위를 했다는 건 다른 선수들이 기피하는 오래된 트랙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문호준이 두 번째 트랙에서 1위를 얻어냈습니다. 3위 한번, 1위를 한번 했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 문호준의 선택은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선수들이 가장 기피하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문호준 선수는 정말 예전부터 리그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사장 트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몸싸움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프로급 카트바디 아니면 SR 네. 정도까지는 굉장히 적절하다. 선수들이 주행하기에 편한 트랙이었었는데 이게 지휘엔진 속도에 맞춰서는 시내 선수들이 사실 연습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정승현이 또 한 번 휘말렸습니다. 세 문호준과 박인수 이재혁입니다. 지형의 고저차가 있는 구간에서 뒤쪽에서 들이 받았을 경우에 카트바디 자체가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아, 김승태가 컨트롤 상당히 좋은데 이재혁이 앞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여기 점프대에서의 선수들이 뭉쳐갔을 때 몸싸움 분명 일어나고요. 복합분절까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하.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해될 수 있을 만한 코스가 많은데 박인수가 네.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다른 트랙 같으면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코스들도 선수들이 지금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호 선수가 초반부터 이런 트랙을 꺼내들었다는 건 역시나 아무래도 치고 올라오도록 다른 선수들이 못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거거든요. 점점 오. 지금 문호준, 박인수가 지금 가장 점수가 좋은 선수들인데 치고 간다는 얘기는 네. 3, 4위 싸움이 될 가능성, 4, 5위 싸움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인수가 그런 존재감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자, 문호준 1위를 달고 있습니다만 박인수가 굉장하게 붙어있어요. 듀오역 네. 올라왔고요. 언제나 옐로우가 어울리는 문호준 선수인데 박인수 선수가 진짜 매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씩 라인 열리게 된다면 이영혁, 이재혁 선수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감속을 시키면서 인코스 막아버리고 본인만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코스를 아는 문호준 선수거든요. 여기서도 문호준이 약간 감속됐었어요. 그리고 박인수 라인 방금 전에 바디 컨트롤 그리고 감속을 시켰다가 순간적으로 부스터를 쓰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 엄청났습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선택을 안 했던 트랙인데 이재혁이 이재혁 마지막 초에 문호준 선수가 탄력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던 이재혁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문호준 선수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바디 컨트롤, 감속 이후의 몸싸움, 부스터 이런 것들은 굉장했습니다. 문호준 선수의 진짜 침착함이 돋보였었던 공사장인 것 같습니다. 복합굴절 구간에서 박윤 선수가 그 좁은 틈을 삐죽고 올라왔었는데 그 타이밍에 라인을 분명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 박윤 선수가 오히려 라인을 잃겠다를 읽고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재혁 선수의 그 열린 틈을 노리는 1등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정승환이 정말 최하위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정승환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3위까지 네. 얻어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1, 2, 3위가 누적 포인트 상으로 획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4, 5위의 격차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최하위권과의 격차가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1, 2, 3위가 그냥 간단하게 살아남고 4위부터 8위까지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호준 팬들의 지지답게 좋은 순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번째 트랙이 하지만 선택권은 이재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게 1등을 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포인트를 쌓아서 누적 4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싸움이라서 저는 최영훈 선수가 조금 더 처음에 치고 나가서 팀전하듯이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을 텐데 선수들이 지금 뭐 홍룡도 있고 부티도 있고 멘티스도 있고 여러 카트바디를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빌드 자체가 서로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면 꼬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누적상으로 5, 6, 7, 8위 하는 선수들 만약에 한 트랙만 1등 하잖아요. 갑자기 선두권으로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워낙에 고만고만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쑥 올라오는데 물론 그 뭐 김상수는 좀 더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네. 나머지는 그만큼 순서가 좀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태, 문호준, 정승아, 김상수 이번에 4위. 그리고 이치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승태 선수의 위치 이 이후에 역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안쪽을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역전이 안 나오거든요. 두 번째 랩에서 누가 1등으로 선호를 통과하는지를 봐야죠. 하지만 역시나 이번 시즌 박인수 갔어요. 네, 김상수 선수도 코스아웃이 네.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김승태 선수 잘 가다가 실수 나오고 그러니까 네모 트랙 같은 경우는 길이 넓긴 한데 네. 순간적으로 아예 정지해버릴 수 있는 구간들도 꽤 있어서 이런 점들을 분명 유의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 선두권에서 살아남느냐거든요. 상위권인데요. 문호준과 이재혁 상위권 정승환의 유영혁이 맞싸 붙어있어요. 하지만 라인을 끌기 라인으로 여유롭게 가속을 붙일 수도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서 네. 그 타이밍 한번 잡아야죠. 자, 그건 아 김철까지 올랐습니다. 자, 문호준 정승환 정승환 선수 앞쪽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많아요. 자, 마지막 한 구간에서도 이건 역전이 나올 수 있는 트랙이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군요. 여기 정승환 정승환 선수가 이렇게 되면 14포인트까지 치고 올라오거든요. 역시 터널 이후에 1코스를 잘 맞게 된다면 1, 2위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트랙이라서 정승환 선수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확 살아나요. 역시 약간의 변수가 있는 트랙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었고 요즘 선수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무래도 테마였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호준 선수 8인에서도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이거 다른 선수도 긴장해야 됩니다. 포인트 빠르게 이거 유지해야 돼요. 네. 반면에 이재혁 선수의 21포인트부터 정승아 선수의 14포인트까지 한 경기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 아직 3경기 이상이 남아있고요. 자, 문호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면 29포인트, 이재혁, 박인수, 유영혁 순으로 포인트를 쌓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상수의 무항은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7788이에요. 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아쉬워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김승태 선수도 지난 팀전에서 워낙 1등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컨디션 난조인 건지 이렇다 할 모습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트랙의 선택, 이번에는 정승아의 선택입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 다섯 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가보시죠. 아,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1대1 개인전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 이유가 나인 엔진을 이용해서 최후의 코너링 구간에서 역전이 가능했다는 건데 선수들이 이제 X엔진을 연마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X엔진, 포트 X를 타고 나오는 거죠. 변수 있네요, 근데. 아, 이게 아무래도 분명히 현재 있는 트랙들 중에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트랙들은 굉장히 많지만 빛의 해변 드라이브가 워낙 감속도 좀 있는 트랙이어서 선수들의 이 코트넥스의 선택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죠. 이 해변에서는 물론 이 코트넥스 다 렌트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죠? 렌트카를 근데 얻는 것과 그걸 잘 이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얼만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점수가 지금 정승아 이하에 있는 선수들은 문호준 선수가 이렇게 하위권 긁어줄수록 고맙죠.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래, 김상수가 위조를 좀씩 올라왔고요. 정승아 유영혁, 이재혁, 박인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역시나 락스 팀원들이 아무래도 엑스카트바디에 네.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 입장에서 박인수 선수가 굉장히 견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승태 선수도 그렇고요. 정승환 선수가 라인을 잘 막는 동안에 뒤쪽에 따라오던 선수가 한번 사고를 당했고요. 방금 전에 1랩에서도 마지막 코너를 돌았을 때 1, 2, 3위의 순서가 안 바뀌었거든요. 두 번째 랩에서도 그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승태가 밑으로 올라오면서 문호준이 4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용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굉장히 붙어갈 수밖에 없는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눈치 사용도 치열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몸싸움을 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네,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어서 박인수와 김승태 정승아 네.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승아 선수도 여기서 1등 한번 하게 된다면 갑자기 생존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박인수, 김승태 씨 얼마 남지 않은 코스 김승태가 이득 유지. 이건 박인수가 마지막 이 코스 컨트롤 상당히 좋았거든요. 안쪽 들어가야 되는데 김승태가 박인수 했어요. 김승태 네. 박인수, 문우준이 결국 3위, 정승아 4위입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드래프트가 터지면서 앞쪽의 가속을 무시하면서 2위가 들어오는 역전 구간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문우준 선수가 최하위로 쳐져 있다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포인트를 먹기는 먹었거든요. 두 선수 다 듀얼 부스터 타이밍을 재면서 가속을 더 붙이려고 했었는데 두 선수의 생각이 비슷했었고요. 역시나 엑스카트바디 같은 경우는 락스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김상수 아직도 무소유예요. 와, 아, 어떻게 영을 네. 계속 유지하네요. 아, 이게 4위까지 살아남는데 지금 3위가 24포인트인데 6위가 18포인트입니다. 네. 18포인트 동률이 3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문호준 선수도 지금 한 경기만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문호준 선수는 워낙 꾸준한 선수이긴 하지만
휘청휘청 되다 보면 또 김상우 선수가 또 어떻게 올라오다 보면 가능성은 스토리는 만들면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작에 좀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가능성 좀 얘기해보지. 좀 힘들긴 하겠죠? 네. 자 이제 다음 트랙 기다리고 있어요. 유영혁이 지금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는 유영혁이 약간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동률에 지금 멈춰있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떨지 김승채가 다음 트랙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트랙은 해저 로비 절벽에 전투미라 이어지는 여섯 번째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같은 팀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박인수와 김승태 선수 타트바디의 선택이 좀 갈렸어요. 네. 이거는 김승태 선수가 조금 더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점프대 구간에서 가속 붙여서 몸싸움을 이겨내겠다라는 것들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작가가 아주 크게 한 방 주는데요. 김대겸, 최혜기, 김상수 이대로 0점 탈락. 네. 힘내세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이제 파이팅했으면 좋겠죠. 아 마이너스보다 어찌됐든 네. 최소한 마이너스보다 낫지 않습니까? 역시 이 트랙 같은 경우도 문호준 선수가 예전부터 그 리그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리버스였고 플라즈마 EXV 시절이었지만 그때부터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문호준 선수. 그렇죠. 그 이전에 4차 리그부터 사실 나온 트랙이었어서 문호준 선수 데뷔 시즌에 이 트랙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해도 면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범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 초반 출발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환 1위인데 네, 그렇죠. 아, 정승환이 이번 전반적으로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그 이게 확 올라오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선수가 동률 상황으로 4, 5, 6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승환 선수가 지금 상위권 하면 이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고요. 라인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구간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역전 노리지 않으면 그 다음엔 우리에서 몸싸움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승환 좀 쳐졌고 그 사이에 박인수가 버거들었습니다. 뒤에 바로 이재영이 붙었고요. 지금 1위 싸움과는 별개로 최용훈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하위권 달리고 있는데 최용훈 선수가 자꾸 김상수 선수 블로킹하거든요. 못 올라와요. 그래서 김승태 선수도 굉장히 매섭게 문호준 선수 몸싸움을 계속 걸면서 상위권에서도 지금 헤어핀과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헤어핀권에서 문호준 선수가 블로킹을 네.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유영이 완전히 쳐졌고요. 문호준, 박인수, 이세영 일단은 이 세 명의 선수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사고 벌어질 경우 1, 2, 3, 4위는 순위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셰퍼와 멘티스들의 셰퍼와 멘티스들의 싸움이거든요. 자 크로스에 문호준이 다시 올라오는데 박인수가 가까이 붙어있어요. 박인수의 라이트 진짜 네. 좋았어요. 문호준 선수가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박인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박인수, 문호준, 이재혁 그리고 김승태가 최하위입니다. 와 마지막에 문호준 선수 진짜 잘 달리긴 했었는데요. 살짝 문호준 선수가 못했다는 것도 박인수 선수가 가속도로를 이용해서 약간 몸싸움을 걸어주다 보니까 조금 흔들렸는데 그 타이밍을 박인수 선수가 놓치지 않았네요. 이제 합산 포인트 봐야 돼요. 지금 유영혁 선수가 정승화보다 한 계단 낮았거든요. 그러면 유영혁 선수가 5위가 된다는 얘기고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트랙만에 50포인트 선취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영혁 선수의 초위기죠. 근데 사실 김승태도 여기 합류할 수 있었던데 지금 마지막에 너무 처지는 바람에 합류를 못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구간에서 몸싸움을 걸었어야 되고 거기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헤어핀 구간에서 문호준 선수에 당하면서 지금 포인트 싸움이 확실히 그렇죠. 좀 어려워지긴 예.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은 문호준 선수의 1위를 막아야 되는데 밀어모드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 몇 위에 있는지 알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 5, 6위가 지금 4등권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문호준 선수가 50포인트 선취까지 9포인트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문호준 1위만 안 하면 되거든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줘야겠죠. 자 이제 끝을 낼 수 있는 다음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트랙 박인수의 선택은 바로 보검 용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문호준이 마무리를 지을지 이어지는 일곱 번째를 계속해서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박인수가 다시 한번 네. 코트넥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지금 골시브를 탔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빠르죠. 남아있는 트랙들이 바이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트랙들이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는 여기부터 승부수 걸 생각인 겁니다. 출구를 이용해서 치고 나간 작전. 이재혁 선수에게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네. 중위권, 중하위권이 싸우면 이재혁 선수에게는 너무 나이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다라고 한다면 이재혁 괜찮습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지금. 지금 거리가 꽤 멀어서 1위와 2위 사이에 거리가 꽤 멀어서
그 들어가서 접근해서 이렇게 몸싸움 한번 걸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김상수도 1위로 1포인트 1위가 아니라 네. 1포인트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로스로 갈 수도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길지 않아요. 1랩만 돌는 트랙이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1위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가장 큰 변수가 있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서 몸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혼자 긁는 바람에 지금 다른 선수들이 지금 최영우 갑자기 자 피니쉬 들어가죠. 네. 바로 앞에 박인수 문호준이 5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는 길어지고요. 이영혁 선수가 포인트를 조금 더 먹었어야 되는데 6위 이재혁이 지금 최소 5명 터트려 버렸어요. 와 이게 사실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렇죠. 스스로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건 맞으니까요. 그 구간이 왜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어도 다 감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적 선수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29포인트부터 21포인트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야 이런 박인수가 끝을 낼 수 있습니다. 47포인트 현재 가능성은 박인수와 문호준이 가장 높고 그 뒷싸움인데 이재혁 정사 유영혁 김승태거든요. 네. 김상수는 여전히 0점. 문호준 선수도 2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경기가 1세트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8포인트 사이로 걸려있는 3, 4위권 싸움. 이 싸움이 이번 트랙에 가장 중요하겠네요. 물론 8인이 끝나도 4인이 있고 4인이 끝나도 1대1 결승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기선제압하면서 또 네. 올라가는 거 특히나 아직까지 정말 정점에 서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1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박인수 선수가 한번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더니 오늘은 이재혁 선수의 실수 한 번이 다른 선수들의 지금 포인트를 다 꼬아놨어요. 자 이번엔 어떨까요? 박인수가 연이어서 1위를 얻어내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이번에 선택은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입니다. 마감될 수 있을 만한 그 8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선수의 성격상 끝낼 수 있을 때 못 끝낸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거든요. 여기서 1위 하면서 박윤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4위에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트랙들이 다 방산 트랙들이라서 이번 세트에 이번 트랙에 못 끝내면 앞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박윤 선수의 고질병이었었거든요. 네. 본인도 끝낼 수 있을 때 못 끝내면서 와 이거를 1등 못한단 말이 이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욕심 생길 거고요. 사실 1대 1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런 끝 마무리 굉장히 필요한데 자 박인수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승태가 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인수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영혁 선수도 지금 2세트 못 갈 위기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2등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1위 달리고 있는 김승태 선수 입장에서도 1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밌어지는데 네. 이거 포인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게 갑니다. 그리고 김승태 박인수가 네. 크로스됩니다. 지금 박인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호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다 상위권이어서 웬만하면 이번 트랙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김승태, 이영혁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서든 네. 순위 하나라도 올려줘. 아 김상수 네. 아 김상수 7위면 그냥 0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싸움 해야 되는 정승환 선수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이거 4등 싸움 진짜 치열해집니다. 그렇죠. 박인수 선수가 지금 접촉 사고로는 안 되고 박인수 선수가 아예 코스아웃이 될 만큼 엄청난 사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트랙에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문호준이 4위. 하지만 박인수와 이재영이 현재 1, 2위 싸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선수 김승태 선수에게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박인수가 점점 더 안정권으로 간다는 얘기고 정승환 선수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현혁 선수에게도 희망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1, 2, 3, 4위가 계속 최근에 좋은 모습에 유 네. 3위가 올랐어요. 끝나면 정승환 선수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그러면 6포인트 차이만 이현혁 선수가 극복하면 돼요. 이현혁 아이돌 맞고 다시 한번 말해야죠. 자력 3위가 자력 가능해요. 부스터 꽂아야죠. 이현혁과 이재혁 박인수 1세트는 끝났습니다. 박인수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포인트 획득을 하거든요. 문호준을 최하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영혁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와 이거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명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올라갔어야 되는 선수들 포인트 싸움해야 되는 선수들의 순위 변동이 진짜 많았었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아 유영혁 이게 유영혁 선수도 굉장히 잘했고 정승환 선수도 만약에 2위 정도로 들어왔다면 이거 승부 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위권으로 쳐졌기 때문에 합산 포인트 상으로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아 이렇게 항상 경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유영혁은 아 내 힘들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박인수 선수가 지금 가장 8명의 선수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주행으로 점수를 쌓아나가는 싸움에서 역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무난하게 2, 3등, 3, 4등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1등도 정말 꽤 많이 차지했을 정도로 네. 특히나 하트바디의 변화도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트랙 선택권은 박인수 선수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똥 팩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렇게 절반의 선수가 아웃됐습니다. 이제 네 명의 선수가 그 이후의 경기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 최종 2인을 만들어내는 이 세트는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준비된 두 번째 세트 박인수, 문호준, 이재혁, 유영혁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넥슨 아레나입니다.